최근에 이 보험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.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휘말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험 사기인데요. 금감원이 어제였습니다. 보험 사기 사례 그리고 대응 요령 등을 발표했습니다. 네, 내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쉽게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 사기인데요. 오늘은 보험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금감원 임경찬 수석 조사역 나와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자, 이게 보니까 어제 발표하신 게 보험 사기 피해 예방 알쓸신잡. 재밌게 이제 타이틀을 다셨더군요.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 주실까요? 네. 그 일상 생활 속에서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보험 사기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. 네. 그러한 사례 및 대응 요령을 네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례 저희가 보도 자료 등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. 네. 최근에도 보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보험 사기가 발생하고 있나요? 네, 작년도 보험 사기 적발 실적이 이제 생명보험이 728억 원 정도고요. 손해보험이 6,574억 원 정도입니다. 그래서 생명보험이 10%, 손해보험이 9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이 전체 그 적발 금액 중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금액이 2,136억 원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전체 적발 금액의 29.3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. 적발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. 전체 그 발생하는 사기 건수 중에서.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빙산의 일각 보시면 되겠는데요. 네. 빙산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안 될 거예요. 대부분 물에 잠겨 있는데 그렇죠. 지금 적발된 거는 이제 말씀 그대로 이제 수사기관이 적발하거나 보험금 청구에서 이제 심사 과정이 적발되는 그런 케이스고요. 네. 물 밑에 이제 그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 사건의 경우 입증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죄를 이렇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잠재적인 그런 부분이 실제 적발된 금액이나 건수보다 월등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저희가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교통사고 보험 사기입니다. 요즘 뭐 많이 있잖아요.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,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을 한 후에 그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뭐 이런 상황들 맞닥뜨릴 수 있죠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? 일단 고의적으로 유발된 사고라 하더라도 네. 솔직히 뭐 사고 당시에 갖다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우선 이제 그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가입한 손해보험 회사에 사고 처리 접수를 하셔서 담당자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 신고를 접수를 해야 된다. 일단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자, 두 번째 사례도 좀 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뭐 진로 변경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해서 이제 차량 사고가 났단 말이죠. 그런데 탑승한 사람이 많아요.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이에요. 그래서 고액의 합의금에다가 장기 입원금을 청구를 했다.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입원하겠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. 네.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일반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. 상황이고요. 예. 경미하게 흔히 말해서 뒤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살짝 이제 범퍼 정도만 그 긁히는 정도인데 탑승자 여러 명이 보니까 이제 목 잡고 막 아프다. 소위 저희가 들어 눕는다고 하잖아요. 네. 대굴대 구르기도 하죠. 근데 어쨌거나 이제 가해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일단 보험사에 이제 사고 접수하는 거는 맞긴 한데 다만 그 보험사에 그 신청하시면서 교통사고 그 상해 그 판별 그 프로그램 마디모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거로 신청해 달라고 하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. 그 간략히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보험사 담당자한테 요청하시면 그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올 텐데요. 다만 네. 이 마디모 분석 결과가 100% 어떻게 뭐 정확히 나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 사고가 어느 정도의 그 상해를 유발했는가를 이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또 100%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참고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. 마디모. 때로는 이 사고를 난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일 경우 참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수리비로 굉장히 고액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난감하거든요. 특히 뭐 벤츠 등 이런 고가 차량의 경우에
그 수리비 자체가 이제 국산차보다 월등히 높죠? 높습니다. 높기 때문에 네. 그렇다더라도 일단은 사고를 이제 유발을 했다면 일단 그 소속 저 가입한 보험사에 일단 그 사고 접수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다만 그 보험사기가 의심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사의 그 인터넷 들어오신 보험사기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. 네. 이쪽에 좀 신고를 좀 해주실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보험사기 신고 센터라는 게 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이곳에 또 별도로 신고를 사기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 센터에다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네. 뭐 사실 앞서 저희가 짚어본 그런 사례 유형들만 보더라도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뭐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예,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 난다면 당황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. 예. 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그 경찰이라든지 보험회사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 경찰서에는 사고 신고 보험회사에는 사고 처리 이런 부분을 갖다 연락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 측과 이제 합의 부분은 그 추후 이제 그 보험사 이제 담당 직원이 이제 사고 현장 실사라든지 그런 부분 한 다음에 합의를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갖고 여유 있게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아울러서 이제 뭐 블랙박스나 증거 자료라든가 혹시라도 사고 순간에 목격자분이 있다면 이런 그 어떤 향후 어떤 그 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증거 자료와 목격자를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더 다른 유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법 유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방 통행하는 도로에서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땐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? 네. 일단 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그 의도적으로 위반을 했든 그렇지 않든 사고 발생했을 때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그 그런 보험 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하는 게 법규 위반 차량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도로 표지판들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리고 왜 차선을 변경하거나 뭐 좀 전에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뒤에서 살짝 추돌하는 사고 이럴 때도 보험 사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처법이 있을까요? 네. 그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교통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방운전 차원에서 주행하실 때 앞차 및 뒷차량과 충분한 거 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신 후에 그러면서 차선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급하게 차선 변경하다 보면은 그 사이드 미러나 백 미러 미처 확인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그런 또 사고에 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앞뒤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고서 차선 변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후진할 때도 사고가 많이 그렇습니다. 나잖아요. 네네. 이럴 경우에는 후진할 때는 어떻게 대처? 사실 이제 후진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백미러에 주로 우전하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좁아지거든요. 네. 근데 문제는 그 후진 차 이륜차라든지 보행자가 고의적으로 접촉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전방보다는 시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. 결국엔 차량 이제 후면을 이제 철저하게 확인하고 후진할 때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니면은 그 초보 운전이라든지 좀 사고가 미숙한 분들이 그런 운전자를 골라서 보험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은요, 일단은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 그 불가피하게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합의 내용이라든지 상대방의 인적사항, 기타 어떤 자필 설명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현장에서 증거자료나 목격자 확보하면 가장 좋지만 힘든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. 사고가 났다. 현장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. 딱 짚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네, 뭐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든 가해자의 경우라면은 그게 이제 상대방이 보험 사기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경찰 신고 및 보험사의 사고 접수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신고를 통해서 이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. 보험사에 이제 사고 접수를 하시더라도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보험금이라든지 보험료 할증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규모 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험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
자가비용, 현금 등을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일단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. 뭐 지금까지 보험 사기 뭐 사례에 따른 유형별 대처 방법 저희가 좀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게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도 좀 직접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십니까? 네. 결국 이제 보험 사기로 이제 지급돼서는 안 되는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은 결국 보험금이 누수가 되고 그렇죠. 보험금의 재원은 결국 가입자가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. 근데 이제 보험료가 결국에는 그 나가서는 안 될 보험금이 늘어난다면 납입하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오게 될 텐데요. 일단 보험 사기를 의심이 된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어떤 그 보험 사기 신고 센터에 좀 신고를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일반인들께서 그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 쪽이라든지 보험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신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일단 당황하지 말고 사고 신고 접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. 아까 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기 신고 센터가 예.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연락을 취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자, 금융감독원 임경찬 수석조사역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